후곤장 같은 애들이 이제 잘 퍼뜨리게 하지. 요즘에 파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보고 뭐 특이한 거 없냐 해가지고. 우리 니오 니오링 기요미 니오링요. 고양이들이랑 거의 뭐 24시간 제 와이프보다 더 자주 붙어있는 것 같은데? 24시간 붙어있네요 생각해보니까. 밖을 안 나가니까 저는. 아 흑운장은 이제 흑운장이 발견하는 걸 아니고 그 원래 요즘에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버그를 이용해서 이렇게 뭐 저 미션 클리어 하는 그런 이제 요즘에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소군장이 물어보고 연습을 하는 거지. 사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배운 걸 갖다가 이제 방송으로 보여주는 거죠. 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한테 나온 거야. 잠 2시간 반 정도 전 같은데요. 펜트하우스 보고 잤거든요. 펜트하우스 슬슬 이제 좀 질리긴 하다. 이제 펜트하우스도 재미는 있는데. 3가? 아 맞아. 그 1 진짜 재밌었어요. 펜트하우스 1 진짜 재밌었어. 1은 이제 말도 안 되는데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그래도 좀 재밌었고 이제 2부터 이제 약간 막 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. 개 억지 약간 이런 거 좀 보이면서 3가 이제 거의 이제 약간 내려놓은 느낌? 펜트하우스 3. 아, 예, 샘터링 와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요거. 저기 약간 허옇게 보이네? 저기가? 뭐지? 아 이거 뒤에 밝아서 그런갑다. 뒤가 밝아져가지고 됐죠 이제? 갑자기 뒤에가 밝아져서 그렇네. 날은 흐린데. 그 작가가 그 작가 계획이 그 사람들이잖아요. 예전에 아내의 유혹. 그 점 하나 찍고 복수하는 그 말도 안 되는. 그 사람이랑 리턴이라고
그 살인을 덮기에 또 살인하고 살인하고 하는 그런 저 드라마가 있었거든요. 리턴. 신성록, 뭐 봉태규, 뭐 이렇게 윤정훈 뭐 이렇게 막 나오는 건데 그 두 사람이 이제 힘을 합쳐서 만든 게 펜트하우스야. 그래서 이제 좀 막장, 완전 막장이지. 근데 막장 드라마가 생각 없이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뭐 생각 없이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. 근데 뭐 내 생에 명작 드라마로 남지 못하겠지. 지금 잠깐에 뭐 지나쳐가는 드라마 중 하나겠죠. 아, 허원 오승님 반갑습니다. 올인, 아, 올인 명작이지. 제가 올인 하면 항상 생각나는 그, 게 있는데 뭐냐면, 그날이 올인, 집에, 그 뭐야, TV에 올인 하는 날이었어요. 근데 친구가, 그날 이제 우리 집에 잔다고 이제, 놀러 왔어. 근데 드림이즈 진이 막 할 때였거든요. 우리 저, 어렸을 때. 지하의 친구하고 막 그, 메신저로 막 싸우고 있는 거야. 엄마 이것들 왜 이렇게 싸우지? 그러면서 막 보고 있다가 채팅 그 하는 걸 옆에서 봤지. 내 컴퓨터니까.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아 그냥 올인 보러 가라면서 막 화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누가 뭐 올인 본다더라 이러면서 막 싸우면서 아, 심하이 하자 이러면서 어, 헤어지자 어, 그 말이죠. 심하이 하자. 에이씨 심하이 하자 이러면서 우리 집에서 헤어진다. 올인하면 그거밖에 생각 안 나. 갑자기 막 둘 싸우더니 이별 통보를 하더라고요. 심하게 하지. 그 친구가 이제 더 파이팅 보면서 운동하는 친구거든요. 아, 더 파이팅 보면서 오늘 운동해야 되겠다. 좀 상남자입니다. 몸 좋아. 지금 어, 팔뚝 한 만지 봤는데 그때 뭐 돌덩어리 만지는 느낌 들어. 오마이. 아 저거는 광고 저거는 팬 해도 의미가 없는 게 저 어차피 일회용이라 저 한번 저렇게 채팅치고 또 다른 걸로 와요. 네. 저걸 차단해도 어차피 다른 걸로 또 오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. 이번에 그 저 광고 저 참 오래가. 저는 키보드는 완전 방수 무적점 키보드 쓰고 있습니다.
service. I stand ready. 무로퍼도 무로퍼도 상관없죠. 완전 방수니까. 그래서 키보드 와 지금 제 지금 키보드 되게 만족하는데 디자인이 되게 이쁜 키보드들이 약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와 한 번씩 한번 지를까 하는 생각을 해. 요즘은 좀 빡센 게 잘하는 사람도 많아지긴 했는데 이 뭐라 될까 좀 갭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면은 다섯 명이 잘하고 우리 팀 한 명이 못한다 이러면은 그 한 명 때문에 조금 질 확률이 되게 높은 그런 게 조금 심해진 것 같아. 전체적으로 이제 실력들이 올라가니까 팀에 구멍이 있으면 이제 좀 커버가 안 되는 정도? 그런 느낌이 좀 들 때도 좀 많은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는 것 같아. 승률은 전체적으로 아마 BJ들도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유입이 거의 없고 이제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이제 좀 하다 보니까 그래도 원래 게임이 오래되면 어쩔 수가 없어. 아비터를 안 쓰냐고? 굳이 아비터가 필요가 없으니까 안 쓰지. 예. 그 빨무는 롤보다 좀 더 어려운 게 이게 티어별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 초고수랑 완전 못하는 오늘 게임 시작한 저 빨부유자랑 같이 할 수도 있잖아. 그러니까 이제 오늘 시작한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. 그냥 게임 그냥 계속 털리다가 가는 거죠 그냥. 어려워 이게 스타 진짜 어렵습니다. 이 빨무 특히 더 어려워요. 저는 11년 했는데도 지금 빨무 어려 죽겠는데. 진짜 어려워. 구형님, 오 헬프 좀. 저기인데 위험한 거 헬프 좀 쳐. 남자의 자존심 뭐 이래가지고 뭐 헬프 안 치고 이러지 말고 좀 쳐.
for battle. I stand ready. I don't dread us. Now, at last. Upgrade complete. Y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. I stand ready. Excellent. I'm not
다롭게 맞네 씨. 3이 좀 비는 것 같은데요? 빼빼빼빼 됐다. 조금만 집중하자, 조금만! 심돌이야, 심돌.
어디요? 오른쪽 막 넘치는 게 오른듯이. 놈의 자우리라 안 보이냐? 아 참. 아, 좀 멀었어. 아. 제가 못 막음. 애매하게 됐네. 게임은 이겼군요. 갑자기 엘리시 킬러 보낸 거야? 갑자기 엘리 시키려고 그러네? 왜 그러는 거예요? 오해십니다. 그런 거 아닙니다.